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사 취재 동향을 신속 보고하도록 한 문건은 오해가 없도록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자 간담회 내용들을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오영훈 지사가 연말을 맞아 송년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 지사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지선언과 상장기업 유치협약과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며 무죄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저는 사법리스크라고 생각해 보질 아직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정치 일부 그런 세력이 있을 수도 있죠. 언론 통제 논란을 부른 취재 동향 신속 보고 문건은 담당 부서의 오해로 만들어졌다고 해명했는데 제주도는 곧바로 해당 문건을 철회했습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아침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문 시행과 관련돼서 바로잡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2공항 문제는 정부가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고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주 지역의 환경 여건을 고려할 때 증설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놓고 과연 되겠느냐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며 도전을 격려하고 응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가장 잘했던 사업은 탄소 없는 섬이었다며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고 대규모 개발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속 가능성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